안녕하십니까? 영웅브라더스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두 번이나 저희가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네.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리더라는 녀석이 그 허약한 녀석? 그쵸. 얼마나 나약한지 네.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. 아, 저희가 또 그래도 허접한 리더라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리더 챙겨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지 뭐. 그쵸. 그래서 저희가 그 면역력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로 딱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 싹 걸어두고 오는 거야. 감동적이잖아, 스토리도. 문 앞에 살짝 놓고 오면 알아서 먹겠죠. 그쵸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무슨 요리를 할 거냐? 메인 요리가 두 개입니다. 네. 닭곰탕과 소불고기. 굉장히 면역력이 좋다고 네. 잘 알려진 뭐 양파, 뭐 버섯, 소고기, 닭고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. 맛도 있고 느끈하고 면역력도 증가시킬 수 있는 있고.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제가 소불고기를 맡고 형이 닭곰탕을 하시죠 일단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장갑이 어딨어요, 장갑. 아유, 얘 또 이제 배달 음식만 먹고 있을 텐데. 네, 저희가 직접 해주는 음식 먹으면 또 남달라요. 네. 이게 재료가 겹치는 게 많아요. 알맞게 잘 분배해보자고요. 네. 야, 호주산 청정으로 만들어준다, 도윤아. 아, 도윤,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, 이? 이 닭곰탕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좋나요? 닭곰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에 좋냐고. 그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. 면역력 네, 증진. 그렇죠. 아,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 바로 항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죠? 저희는 자가진단 검사에 신속 항원 검사까지 했는데 다 음성 나왔습니다. 네. 아, 그래서 도윤이가 닭곰탕, 양파 1개, 대파 1단, 마늘 8개 물에다 넣습니다. 우리 면역자들의 기운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지. 아, 그 장갑 벗고 할래 그냥? 닭고기를 대파, 양파, 마늘과 함께 그냥 넣어주세요. 도윤님 참고로 이게 닭고기 안 데쳤습니다. 당신이 그 데치거나 하세요. 빡치거나. 도윤님은 배달 음식 시켜드신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? 아니, 버리면 안 됩니다, 도윤님. 저는 이거 한 40분 푹 삶으면 끝이에요. 와, 끝이야? 뭐야?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양념이 없어요, 이게. 소금, 후추로 그냥 간을 하는 거고. 소금간. 대신에 푹 고운 다음에 닭을 다 건져서 닭이 다 찢어가지고 아 정성 많이 들어가네. 약간 정성이 필요해 이거. 아 맞아, 닭곰탕은 다 찢어야 돼. 닭 찢어서 그거 얹는 거야, 얹어 먹는 거야 따로. 쩌네. 일단 끓이겠습니다 저. 하루 대충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뭐. 아유 대충 하세요. 자, 그런 사이에 제가 또 준비한 거 뭐야 이건 또.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거트. 요거트가 또 면역력 증진 굉장히 좋습니다. 뭔가 되게 좀 지방질 많고 이래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요거트에다 블루베리 해가지고 저 귀리 요거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귀리 요거트? 네, 귀리가 또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. 다 그냥 면역력 증진에 좋은 거 진짜 몰라요? 예,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음식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. 뭔데, 말해봐. 소고기에는 그 아연이라는 그 성분이 풍부합니다. 그 아연이 굉장히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. 그리고 단백질도 풍부해가지고. 아, 연? 네, 아연. 아. 도윤아, 내가 널 위해서 당 함량 10% 다운된 걸로 샀다. 이야, 건강까지 생각하는.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직장 동료가 어딨어? 아 그러니까 파에 양파에 또 버섯도 넣을 거예요. 버섯. 야 버섯 두 종이야. 느타리 플러스 팽이야. 아 도윤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. 아니 솔직히 즐기고 있잖아. 내가 다 보고 있어. 아 얘 없으니까 근데 좀. 아니 계속 비판만 하고 완전 즐거워 보여. 아니, 눈치도 안 보고. 사무실 공기가 좀 맑아진 느낌이야 얘 없으니까. 아니, 맞아 맞아. 뭐 숨통이 트인다 해야 되나? 이게 볶은 귀리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됩니다. 막 건강에 좋은 시리얼에 들어가는 그런 거네 약간. 완전 귀리야 이거. 볶은 통귀리야. 좀 더 줄까? 많이 먹으라고? 이렇게 보시면 귀리 이렇게 봐봐 맛있겠지? 통귀. 나는 이 고기에다가 각종 이제 채소들과 버섯까지 넣었고 여기다 이제 소스를 부을 거예요. 소스 제가 특제로 또 준비했죠? 특제 네. 청정원 소불고기 아니요. 붓는다. 뭐? 다 먹어. 근데 채소가 많아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. 괜찮아. 야 블루베리랑 딸기도 있어. 야 딸기 내가 지리는 거 사왔어 얘 때문에. 그 딸기 이름 특이하던데? 킹스베리 딸기야. 킹스베리. 이거 킹스맨이 먹는 거야. 야, 크기 봐봐 일단. 와 이렇게 맛있어. 아 이거 통으로 넣어줘야겠다 그냥. 아이 그거 너무 싫어. 말이 안 되잖아 이거. 아 김도현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크기 봐봐. 이거 미쳤어.
야, 이거 인정이지? 귀리 킹스베리 요거트. 진짜 통으로 올렸네. 아, 나 이거 뽑는다, 진짜. 야, 도윤아, 이건 내가 먹고 싶다, 진짜. 그래도 김도윤이 아픈데도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단 말이야, 편집하고 있어. 굉장히 이거 노력하는 거야, 걔도. 네. 집에서 편집하고 먹을 자격이 된다, 도윤아. 야, 근데 김도윤 미각을 잃었대, 지금. 아, 좀 자극적으로 진간장 부어버릴까? 야, 이거 진짜 어디서 주문한 줄 아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미쳤어, 진짜. 아,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나한테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. 그러게. 야, 도윤, 패키지까지 했다. 야, 닭곰탕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, 지금. 오케이, 닭곰탕 한 15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. 15, 20분. 아, 저것도 해야 되네. 뭐, 또 있어? 홍차 우려내야지. 아, 우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티백일 텐데.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지. 야, 되게 좋은 거야, 이거. 이거 잉글리시 뭐, 그거야. 어, 뜨거운 물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닭곰탕 그냥 이거 국물로 할래? 자, 홍차는 여기다 하겠습니다. 요거 그 저희 구독자님께서 네. 선물해 주셨던 도윤이 텀블러예요. 도윤 네. 텀블러. 네. 오, 야, 바로 우려 나온다. 비싼 거라니까. 뭐 하는 거야? 괜히 뭐 하는 척. 오케이, 자 그럼 닭곰탕 건져내 보자. 닭곰탕 이제 다 됐어. 야, 이거 손으로 다 찢어야 된다고 일일이? 국물 지대로 우러났어. 이거 봐봐, 위에 닭기름 둥둥 떠 있고. 지금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제 가득 채울게요. 네. 이 텀블러가 용량이 800ml니까 1인분으로 충분합니다. 야, 개 뜨겁다. 이게 닭이 이게 다 못 들어가. 네. 그러니까 다리살이랑 날개살이랑 좀 부드러운 거 위주로 해주자. 아, 맞아 맞아. 도윤을 위해서라면. 아! 도윤! 아! 난 내 손이 녹아 없어진다 해도 좋아. 도윤! 야, 이거 완전 해자 닭곰탕이야. 부드러운 살만 넣어줬어. 그러니까. 야, 직접 갈아준다, 도윤아. 됐어. 이제 봉이 나면 끝이야, 이것도. 야, 다 완성됐다. 이것도 꺼내보시네. 와, 완성됐다. 자, 저희가 준비한 도윤이 보양식. 소불고기. 예. 닭곰탕. 그 다음에 요거. 요플레, 요거트, 홍차. 아, 하나 깜빡했다. 뭐야? 도윤이 지금 밥이 없대요. 아, 햇반, 밥을 햇반. 샀는데 이거 인정이지? 뭐야? 수삼 영양밥. 이거 인정 맞지? 와. 어, 두 그릇 먹으라고 이거 세 개가 다 갖다 주겠습니다. 좋다. 그렇게 해서 배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네. 도윤. 아. 배달 예정 시간은 30분입니다. 30분? 어, 30분 뒤에 네 요리 들고 간다. 오케이. 아, 야. 네. 근데 이거 배달팁 있어야 돼. 배달팁 있어야 돼. 야, 배달팁 3만원이니까 준비해놔. 오케이. 아, 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분 정도 걸리네요. 배달 시작! 아, 이게 아, 배달팁 못 받겠다. 왜요? 아, 이게 배달 좀 늦었어. 아, 차 좀 막혀가지고. 아, 네. 저희 원칙이 이제 늦으면 배달팁 안 받습니다. 네. 아, 바로 올라가 보실까요? 오케이. 여기서부터 좀, 그, 마스크 단단히 해야 돼요? 네. 네. 저희는 이거를 이제 배달하고, 어,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마무리는 도윤이가 그걸 먹으면서 해줄 겁니다. 조심히 걸어놓고, 해놓고, 벨 누르고 쬐는 거다. 저희는, 어, 열심히 만들었고,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, 도윤이한테 바톤 터치하겠습니다. 벨트! 안 눌려! 안 눌린데. 잘 안 눌려? 아, 똑똑거리고. 아, 아, 뭐야. 아, 뭐야, 어딨어. 어, 얘 갇혀있어, 여기. 야, 뭐야. 좀비 아니야, 이거? 이거 지우악이야. 맛있게 먹어. 아, 수고. 수고. 와, 뭐야? 야, 이거 아무리 콘텐츠라지만 진짜 이 둘의 정성에 제가 지금 감복했습니다. 야, 이 정성 가득 짱이다, 짱. 어,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별로 식욕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거 보자마자 식욕이 좀 살아났어요, 진짜로. 오, 엄청 부드러운데?
진짜 맛있어요. 요 근래 따뜻한 걸 못 먹어서 목이 계속 아팠는데 와 대박이에요. 자 그다음 소불고기. 와 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아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뭔가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. 맛이 오 그래서 내가 진짜 미각까지 상실했나 싶었거든요 오늘. 근데 확연하게 느껴집니다. 이게 이 맛이 확연하게 다 느껴지네. 야 밥 어때? 야 맛있다. 맛있어? 야 너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어? 뭐가 맛있어? 아 둘이 나눠서 만들었구나. 소불고기가 맛이 좀 세서. 소불고기 맛이 세? 아니 그 네가 만들었구나. 아니 근데 소불고기 쓰레기야 그거. 아니 소불고기가 닭곰탕보다 맛이 좀 세서 더 맛있다고 느껴져. 아 소고기가 맛있지 당연히. 소금 내가 다 쳐준대. 뭔 소리야. 니 마킹이 갔네 그냥 미각이. 그게 아니라 닭곰탕은 맛있거든? 아 근데 대파 좀 송송 썰어줄 거. 어 그니까 맞아 맞아 오빠 그, 맞다 그냥 그냥 닭곰탕 그 자체야. 국물에 닭고기밖에 없지. 어 그니까 왜 똥먹었어 어떡하냐 고기 담당이었잖아. 아 대파 까먹었다 나. 그래가지고 이게 어 그냥 진짜 레시피대로 했구나 생각했어. 아니 레시피에는 대파가 들어가. 아 그때? 야 맛있게 먹는다니 다행이다.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르긴 하네 확실히. 소불고기는 뭔가 이게 많이 들어왔거든 재료가? 야 내가 이거 재료 임마 손수 다 썰어가지고 넣은 거야 새끼야. 아 그래? 닭곰탕 원래 다 넣어서 끓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 빼는 거야 그러니까. 모르면 나 먹어라. 아무튼 둘 다 맛있어. 그래 맛있게 먹고 면역력 빨리 저거 증강시켜가지고 쾌차해라. 아 오케이 낫는 기분이다. 맛있게 먹어. 땡큐. 와 이거부터 딸기가 엄청 크네. 뭔 딸기야 이거는? 와 딸기 대박이다. 맛있는데? 와 진짜 배부르다 이제. 야 요리 잘하네. 끝. 둘 덕분에 오늘 하루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.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고맙고 빨리 나와서 복귀하도록 할게. 고마워.